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몸집 키우는 LX그룹 매그나칩 인수 의향서 제출, 텔레칩스 2대 주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LX그룹이 반도체 분야에서 몸집을 급격하게 키우고 있죠. 이미 팹리스인 LX 세미콘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차량용 반도체 전문 팹리스인 텔레칩스의 지분까지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그나칩 인수를 위한 의향서까지 제출하면서 빠르게 반도체 분야에서 몸집을 키우려 준비 중이죠. 매그나칩의 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빠르게 OLED DDI 공급 문제도 해결되고 차량용 반도체로의 진입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반도체 몸집 키우는 LX그룹 매그나칩 인수 의향서 제출. 테레칩스 2대 주주로입니다. 지금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이 반도체 사업 외양 넓히기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팹리스 업체의 지분 투자에 이어서 반도체 인수 합병 시장에 뛰어들면서 LG그룹에서 못다 이룬 반도체 꿈 실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19일 LX홀딩스에 따르면 LX 세미콘이 지난 17일 매그나칩 매각 주관사인 미국의 JP모건에 단독으로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매그나칩과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들이 물질을 했어요. 입지를 했는데 결국은 LX 그룹으로 낙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죠. 단독으로 인수 의향서를 냈고 이미 사전 조율을 끝냈고 이 인수 의향서를 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조정만 하면 될것 같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죠. 인수 금액은 1조 원 이상이 될 예정이지만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죠. 구본준 회장은 LG그룹 시절부터 반도체 사업에 애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구 회장은 일찌감치 미래의 먹거리로 반도체를 점찍고 LG 반도체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그룹 내 알짜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1998년에는 직접 LG 반도체의 대표 이사를 맡기도 했죠. 하지만 1999년 반도체 빅딜, 당시에 IMF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힘 있는 놈에게 다 밀어준다라고 해서 당시 규모가 현대전자가 더 컸어요. 그리고 LG 반도체가 더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LG 반도체가 더 낫다라는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시도가 결코 실패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시 반도체 빅딜러 현대전자의 그 LG 반도체를 넘기면서 구 회장의 반도체 꿈은 멀어졌죠. 당시 구 회장은 정부 빅딜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금융 제재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구 회장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적고 2014년 국내 팹리스 1위 업체였던 실리콘웍스를 인수를 하죠. 이후 LG와 LX그룹의 계열 분리 당시 실리콘웍스는 LX그룹에 편입되어서 LX 세미콘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업계에서는 실리콘웍스가 LX그룹에 품에 안기면서 향후 구 회장이 반도체 사업이 어떻게 키워낼지를 주목하고 있었죠. 지난해 5월 계열 분리 후 1년간 LX 인터내셔널을 통해 신규 먹거리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 회장은 드디어 반도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LX 세미콘은 제조 공장이 없는 팹리스 업체로 반도체 개발, 설계 후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깁니다. 주력 제품은 TV,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DDI, 디스플레이 구동 칩으로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이 DDI, LCD용 DDI와 OLED용 DDI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LX 세미콘이 매그나칩 인수에 성공할 경우 시스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LX 세미콘과 같은 경우는 지금 팹리스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이제 파운드리 물건을 맡겨야 되는데 이 매그나칩을 인수하게 되면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인치 웨이퍼팹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문을 넣어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팹리스인 LX 세미콘이 매그나칩이라는 파운드리와 시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매그나칩의 주력도 DDI입니다. 매그나칩은 2004년 당시 하이닉스 비메모리 부분에서 본사에서 출범을 했죠. 본사와 생산 시설은 국내에 있으나 주요 주지가 미국계 헤지펀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최근 중국계 펀드의 매각이 진행됐으나 미국 정부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 기술 유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협상은 끝내 불발되었고 이 와일드 로드 캐피탈이 지금 인수를 이제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지금 위약금으로 물려져 있는 상황이죠.
맥은하칩은 DDI와 전력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DDI의 경우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예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 그러나 지금 거의 대부분, 지금 맥은하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DDI가 삼성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LX 세미콘과 사업 영역, 특히 DDI 부분이 겹칩니다. 하지만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고객군이 LG 그룹 향이 편중되어 있는 LX 세미콘이 매그나칩 인수를 통해서 고객의 다양화를 할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X 세미콘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TSMC에 주문을 하고 있죠. 이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TSMC에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그 매그나칩으로 주문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여러 방면으로 그 DDI의 공급까지 한 번에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LX 세미콘과 같은 경우는 DDI가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매그나칩의 인수는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격으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매그나칩은 청주연구센터 시설과 8인치 웨이퍼를 생산하는 구미팹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용 반도체의 노하우도 갖고 있죠. LX 세미콘은 총 268억 원을 들여서 텔레칩스 지분 10.93%를 확보하면서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에 이어서 이제 주주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텔레칩스의 협업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LX 세미콘이 차량용 반도체 R&D 협력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특히 텔레칩스와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매그나칩도 차량용 반도체로의 진입을 이미 선언을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선언을 하면서 이 시너지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생산 설비가 필요하고 이 생산 설비 필요할 때 텔레칩스와 같이 연계돼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해서 주문 어디에 넣느냐? 매그나칩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취득 금액은 267억 705만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3.34%에 해당합니다. LX 세미콘은 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서 기술 및 연구 개발 등 사업 협력 추진, 결국은 지금 매그나칩의 인수를 고려한 조처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LX 세미콘은 TV, 모바일 기기 등용으로 LDisplay에 공급하는 DDI 사업이 중심이었죠. 이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SiC 기반 전력 반도체 PMI 진출 등 매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텔레칩스는 차량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칩을 개발해서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납품을 해오고 있는 우수 기술 원천 업체라는 거죠. 최근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차량 외부 상황을 실내에서 살필 수 있는 기능을 더한 스마트 코큿용 칩셋으로 사업을 영역 확장 중입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겨냥한 칩셋도 개발 중이죠. 텔레칩스와 어버브 반도체가 각각 44.8%씩 지분을 투자해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가 대표직을 겸하고 있는 오토실리콘은 지난 4월 전기차 또는 에너지 저장장 장치용 BMS용 배터리 관리 칩을 SK온과 공동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텔레칩스는 자동차용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그래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관리 칩까지 공동 개발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거의 선두주자, 한국에서는 선두주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업계에서는 LX의 텔레칩스 2대 주주 등극으로 인해 안전 문제로 진입이 쉽지 않은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들어설 통로를 확보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2020년 LG전자가 글로벌 전기차 부품 업체 마그나와 조인트 벤처를 이루어서 LG 마그나 e-powertrain을 결성해 차량 공급망 참여의 사례와 비견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LX 세미콘, 텔레칩스, 그리고 매그나칩 이세 개의 연관을 한번 조합을 시켜보면 거대한
반도체 제품군을 만들고, 아니면 지금 이세 회사를 조인트 벤처를 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까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LX 세미콘은 차량용 반도체 진출을 위해서 지난 2021년 12월 LG 이노텍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유무형 자산까지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로 알려지고 있어요. 차세대 반도체로 알려지고 열에 강한 그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로의 진격이 시작되었던 LX 세미콘이 드디어 지금 매그나 칩과 그 텔레 칩스까지 하나의 군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텔레칩스의 주식 인수와 매그나칩의 인수 추진을 통해 DDI는 물론 전기차 부품업체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 지금 LX 그룹이 반도체 회사로서의 거대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죠. 지금 LX 세미콘을 중심으로 해서 매그나칩 그리고 텔레칩스, 어버브 반도체까지 이 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LX 세미콘 그리고 LX 그룹이 반도체 전문으로 더욱더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의 경쟁으로 들어간 상황. 적은 기업들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웍스, 지금은 LX 세미콘이지만 한국의 최고의 팹리스 기업인 이 회사와 텔레칩스와의 결합은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와 또한 매그나칩을 통해 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확보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매그나칩을 인수 후에 회사 확장까지 생각을 하면 이 시너지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매그나칩이 드디어 한국 회사로 넘어온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부여를 한다면 이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